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참 역사적인 날이죠. 예, 가장 중요한 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예, 지금 시장이 엄청난 일을 벌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최고가에 그러면 주역은 뭘까요? 예, 반도체하고 결국 배터리에 집중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일을 벌렸죠. 자, 오늘 지수가 역사적 고점인 2607, 2607이 이 자리죠. 예, 이게 2607이었는데요. 2607. 예. 지수가 그랬는데, 지금, 오늘 지금 보면, 지수가 2628.52로다가, 예, 11월 24일, 2020년 11월 24일에 이제 역사적 고점을 돌파 나갔습니다. 지수의, 그죠? 한번 같이. 지수가, 예,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대한민국 증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합니다. 아, 너무 멋지십니다. 자, 이것을 끊임없이 템플턴은 여기서 박스 돌파한다고 대세상승장을 만들었다고 이미 알렸죠. 대세상승을 말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했어요? 수많은 펀드 매니저나 전문가들이 여기서 폭락간다고 현금화하라고 그랬죠. 예, 현금화하라고 주장했어도 제가 이 자리에서 현금화가 아니라 대세상승장 간다. 현금화가 아닌, 그죠? 대세 상승장이기에, 그죠? 예.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 지나와서 보면, 그죠? 이 점이죠? 예, 지나와서 보면 이걸 알겠지만, 그 자리에서 이걸 판단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그 기준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준을 뭐라고 그랬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리가 2607에서, 예, 이걸 돌파 나간 거죠. 지금 여기서 대세상승장을 만들고, 그죠? 이미, 예, 21선이, 주봉상 20주선이 60주선을 돌파하게 되면 대세상승장으로 간다. 이걸 진짜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예. 이걸 모르니까 투자자들이, 예, 현금화하고 또, 오늘 이제 솔직히 고백이 나왔죠. 자, 그 얘기가 뭐냐. 잠시 후에 또 이걸 같이 보겠습니다. 역사적 고점 돌파. 돌파입니다. 이것이, 예, 2020년 11월 24일입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기록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무슨 일일까요? 자, 이미, 제가 이 주봉을 보면서 있지, 예, 역사적 고점을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대세 상승장에 이미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선행지수를 보면서 선행지수가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없이 대세 상승장으로 가서 엄청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유리원도 마찬가지. 전문가님, 대세 상승장이라는데 왜 주가가 안 갑니까? 이 박스를 못 참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죠? 결국은 뭐죠? 지나와서 보니까 엄청난 일을 벌렸죠. 자, 지금 연속, 4주 연속 지금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지수는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엄청난 일을 벌렸습니다. 자,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고 투자자들은 다 현금화했던,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화했던 이런 일을 벌려서 엄청난 이게 손실을 강요당하는 일을 벌렸죠. 그러면 과연 기관이 돈을 벌었을까? 절대 못 벌었습니다. 그 연기금이 돈 벌었으니까 못 벌었습니다. 이제 그 고백이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예, 내가 틀렸고 동학개미가 맞았다. 이 시장을 온전히 살린 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동학개미였습니다. 이 올라갈 때 제가 이 대한민국 증시 사상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진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이번만큼은 동학개미가 다 끌어올렸다. 자, 라임 사태 이후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로 인해서 펀드 매니저에 대한 신뢰도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 개미들은 끊임없이 환매를 통해서 자금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직접 투자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바뀐 겁니다. 자, 여기서도 다시 더블 DB 간다고 많은 투자자들이 전문가의 말을 믿고 손절했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또 박스권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서 또 현금화해야 된다고 박스도 또 한 번에 강력한 매도를 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들이 돈 벌었을까요? 역시 외국인만 또 돈 벌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개미한테 물려서 기관 외국인 주식을 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것을 빨리 방향전환을 한 것이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이 자그마치 지금 3주 연속을 매수하면서 지수를 얼마나 지금 매수 강도가 들어왔느냐? 자그마치 7조가 넘는 돈을 갖다가 지난번에 연초에 시작해서 매도했을 때가 얼마냐면 자그마치 10조 이상을 매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벌써 이 매수한 게 얼마냐면 7조가 넘었습니다. 자, 시장은 이렇게 살려놨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그랬는데 안 믿었죠. 자,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뭐라고 그랬냐? 이제 급락 후에 급등 흐름 속에서 펀드 매니저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머뭇거렸죠. 그죠? 급등장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다는데 금융이 불안해서 이제 어렵다는데 안전자산이 채권 가격은 치솟고 주식은 곤두박질했으니까 또 원유 선물 같은 사상 최저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세일 기업들이 파산하고 막 이러니까 은행도 무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예, 어떻게 된다? 이제 시장은 다시 무너지고 제2의 중국과의 무역 마찰로 인해서 다 폭락한다고 이렇게 예측하면서 전부 다 현금화시켰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 멍청한 건 누구죠? 똑똑한 동학개미와 멍청한 트레이더 전문가들의 또는 예, 펀드 매니저들의 잘못된 판단이 지금 기관은 돈을 못 벗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기관이 뭐 산 게 있나요? 자, 한번 보시죠. 투자 종합을 같이 보겠습니다. 일일 변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벌였는지 거래소 한번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얼마 팔았나요? 오늘은 좀 샀는데요. 거의 지금 얘네들이 판 게 한 8조? 정확히 계산한 거는 제가 무료 방송할 때 공개하기로 하고요. 자, 그 목요일 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인 11월 4일인가요? 1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매수 가면서 3일날 한번 팔고는 계속해서 지금 사왔습니다. 끊임없이 사왔죠. 자, 개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팔고 사고 개인들은 또 많이 팔았습니다. 그죠? 개인들은 많이 팔았죠. 기관은 어떨까요? 기관 한번 보시죠. 기관 얼마나 팔았나. 기관도 많이 팔았습니다. 연기금을 한번 더 보고 가겠게요. 연기금을 얼마나 팔았을까요? 연기금은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지금 11월 달부터 10월 말부터 뭐죠? 뭡니까?
사지도 못하고 팔기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팔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사도 돈을 벌까 말까 하는데 팔아갖고 돈을 번다? 이런 엉청한, 멍청한 짓들을 해가지고요. 연기금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다 시장에다 갖다 내다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11월 2일부터. 그러면 이제 시장은 어디까지 갈까요? 뭐 3,000포인트 간다. 엊그제만 해도 여기서 폭락해서 현금화 시키라는 사람들이 증권사고 뭐고 전부 다 지금 뭐 내년에는 뭐 얼마? 2,700불 간다. 뭐 3,000포인트 간다.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장이 어떻게 됐든 종목이 그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대한민국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IMF에서 경기 선행지수가 선진국 중 1등이라고 계속 알려줬습니다. 저는 이걸 우리 유료원들이나 무료원들한테 그저 IMF 선행지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공개를 하고 알려줬습니다. 자, IMF가 아니라 OECD죠. OECD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에서 뭐랬죠? 여기가 100이 넘었고요. 여기는 101.3을 갔습니다. 현재. 그래서 계속해서 지수는 좋을 것이다. 대세 상승장으로 가고 있다. 만약에 이번에 박스를 돌파하게 되면 얼마 갈지 모르니까 강력하게 보유하고 제가 유료원들이나 무료원들한테 끊임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수가 엄청난 상승을 할 거니까 이런 상승장에 지금이 중요한 시기다. 역사에 여러분의 인생 역사에 최고의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죠. 막상 이렇게 가고 나니까 저 템플턴만 맞췄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너무 오만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뭔지 그래서 지수의 위험이 아니라 종목의 위험이라는 걸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시고 종목의 위험 있는 종목을 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시장을 이끌어간 것은 역시 배터리와 그죠? 반도체입니다.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삼성전자 별로 올라가지 못했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대장입니다. 그죠?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장은 누구냐? 역시 배터리하고 전기차, 수소차가 나간 겁니다. 자, 대장은 삼성 SDI입니다. 이게 제가 이미 삼성 SDI를 언제 사줘서요? 22만원대, 23만원대 사줘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습니다. 차세대 먹거리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제가 차세대 먹거리다. 이것이 가면 우리나라 증시는 역사의 고점을 다 넘을 것이다. 이미 예고해둔 대로 진짜로 그런 일이 갔죠. 자, 오늘 신고가에서 55만 2천 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거는 50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50만 원이 가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들고 가야 된다. 얼마가지? 70만 원이 갈지 100만 원이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추세가 살아있는 한 악착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이제 발동이 시작된 거다. 이거는 3,000포인트가 갈지 3,500포인트가 갈지 그건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차세대 먹거리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또 하나가 이제 LG화학이죠. 다 팔았나요? LG화학이 어떤 일을 벌렸죠? 자, 신고가입니다. 또 신고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엄청난 일을 벌리고 있는데 다 버려버렸어요. 안타깝죠. 버려버렸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사갖고 가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사실은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는 종목들이 어떻게 됐나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다 납품하는 기업들 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그죠? 예. 그죠? 또 누가 나가죠? 전기차가 LNF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게 양극재, 음극재가 다 나가는 거잖아요. 자, 대장은 역시 삼성 SDI고 LG화학입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이렇게 갈때 지금 수익이 점점 커지는 거죠. 아이고, 제가 2016년, 2010, 2000, 이게 2017년 2월 달에 제가 이제 추천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 영원한 테마다.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그런데 여러분은 수시로 팔았죠. 이격나서 팔고, 뭐해서 팔고. 우리 유령들은 그냥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다. 자, 이거 하나만 해도 지금 수익이 얼마입니까? 장난 아닙니다. 그죠? 장난 아니게 벌써 605%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갈수 있나요? 자, 몇 년입니까? 1년, 2년, 3년, 4년. 만 4년 만에, 만 4년도 지금 안 됐죠? 아직 11월 달이 한, 12월 달이 하나 남았고, 1월 달이 뺐으니까, 만 4년도 안된 만에 지금 605%면 한달 수익이, 아니, 1년 수익이 얼마입니까? 150%씩 난 겁니다. 이렇게 갈수 있어요, 여러분이. 대박을 나는 거예요. 뭘 팔아요, 팔기는요. 맨날 손절해야 되는데, 무슨 수많은 전문가들이 손절, 그건 다 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말 듣고 그냥 차세대 먹거리니까 그냥 2030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가, 전기차가 어떻게 된다요? 30%가 전기차로 바뀐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이때 2017년부터. 그래서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갔는데, 안 파는 사람들은 지금 600%가 났다고요? 와, 그죠? 템플턴은 이렇게 갖고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뭐 팔고사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떨어져서 여기서 잘라먹고 여기서 사가지고 뭐 다시 또 잘라먹고 더 많이 벌었나요? 제가 볼 때는 못 벌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가면 엄청난 수익을 바라는 거고요. 대부분의 그래갖고 투자자들은 누가 그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있남? 이렇게 그저 비난합니다. 그리고 없다고. 지금 제 방에 4년째 계신 분들은 들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왜제 방에 있는 사람들은 들고 있나요? 왜다 팔고요? 시장이 폭락해도 다안 팔고 들고 있냐는 거죠. 자녀한테 저 전기차 사주고 5G 장비주 사줘가지고 지금 600%가 나면서 400%, 600%가 나면서 자녀들은 그죠? 대학생들한테 뭐죠? 억대를 돈을 벌었어요. 두 자녀가. 근데 그 4년 만에 그죠? 애들이 지금 갖고 갈수 있는 성년자녀는 5천만 원뿐이 더 이상 증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수익 난 것은 관계없으니까 한번 증여할 수 있는 성인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 3천만 원. 10년 동안.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다 팔아버렸다는 거죠. 삼성 SDI도 추천할 때 계속해서 제가 간다. 멋진 일 벌린다. 함부로 팔지 마라. 그죠? 지금까지 와서 지금 130%가 넘었죠. 차세대 먹거리다. 이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이 큰 수익 난다. 그럼 반도체 끝났나요? 아니요. 반도체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에서 11조를 다시 랜드플래시에다가 랜드플래시 18, 15조를 투자한 중국에 갖다가 입국을 거부당했죠. 자, 삼성 그 다음에 이제 D램 반도체 11조를 또 투자 평택에다 투자한다 그럽니다. 랜드플래시 15조, 그죠? 근데 지금 중국에 가려고 해도 못 갔죠. 여기 또 D램, D램에다가 11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년 경기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또 좋다. 그렇다면 지금 3분기 그 전체 우리나라 시장의 그 뭐죠? 순이익이 얼마나 기업들의 순이익이 얼마나 늘었냐? 2분기보다가 무려 80 얼마 늘었죠? 자세한 또 얘기를 할게요. 81.3%. 총 순이익이 기업들의 순이익이 2분기에 비해서 82.3%의 엄청난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주가를 어떻게 돼요? 춤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업이 돈을 버는데 외국인들이 돈을 보고 돈을 투자하면 돈이 벌게 보이는데 안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개미를 두드려 패서 개미들이 다 팔고 도망갈 줄 알았던데 개미들이 오히려 더 사버렸죠. 똑똑한 개미들이. 그러니까 참다 참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무려 7조가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자, 지금 지수를 보면, 자, 삼성 SDI도 오늘도 얼마나 샀나 한번 보시죠.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나. 자, 오늘도 외국인이 13만 주를 또 샀습니다. 기관은 6만 천 주를 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버티고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 사는데 참 답답하게 그냥 계속 사고 있는데 개미들은 다 팔고 도망갑니다. 차에 실어넣느라. 가는 놈은 더 들고 가서 수익을 키우고 떨어지는 놈을 자리에 삐지면 떨어지는 놈은 그저 처분 효과로 죽어도 붙들고 가고요. 올라가는 거는 빨리 처분해서 수익을 크게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는 돈 벌기가 너무나 힘들다. 왜? 조급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증. 조급증. 거기다가 인내심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죠? 개인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다? 인내심이다. 이할 없이 인내심이 강하면 돈은 크게 버는 겁니다. 부자는 인내심이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합니다. 돈이 부자일수록 인내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되고요. 가난할수록 인내심이 약해서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적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일수록 참지 못합니다.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일수록 역시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잘 못 버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이 작더라도 인내심을 벌렸을 때 돈이 커진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서 내가 이기는 투자자가 될지 오늘의 주도주는 역시 삼성 SDI고 LG화학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큰 수익을 내서 앞으로 여러분의 주식장에 큰 돈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시장에 큰 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